I've been feeling so down, yeah.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I'm down, yeah? No friends of mine, no friends of mine around, yeah. Now I'm thinking I might have caught the June blues. Yeah, I wanna drown myself inside the juice. Yeah, you know I keep on running from the질렀어요. 핸드믹서를. 핸드믹서 사면은 뭐 끝났죠 뭐. 근데 베이킹이 진짜로 장비빨이더라고요. 핸드믹서가 없으면은 만들 수 있는 게 마들렌, 스콘, 쿠키 막 이런 정도? 근데 정말 저는 반죽기는 정말 사지 않을 거예요. 사도 집에다가 둘 곳도 없고 반죽기 정도는 사지 않을 만큼 제가 일을 크게 안 벌릴 건데 핸드믹서는 꼭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드벨벳 구겔호프를 만들 거예요. 저번에 이 레드벨벳 만들어봤는데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처참하진 않았는데 계량도 살짝 잘못되고 몸에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려고 막 비정제 설탕도 쓰고 쌀가루도 막 섞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초짜는 나대면 안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요. 냄새는 되게 좋다. 이런 파우더 색소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다른 고수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액체나 젤 타입의 색소를 쓰시더라고요. 뭔가 이 색소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이 아니고 라즈베리 컬러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완전 빨갛지는 않고 살짝 이런 검붉은 색이거든요.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봐야죠. 근데 냄새는 진짜 좋아요, 지금. I don't want your love. Don't come to me now. I don't want your love. Don't come to me now. I don't want your love. Don't come to me. 레드벨벳이 아니고 블랙벨벳인데요.
And good's not bad. Ergo, we should keep kissing. No, no, no. But, ergo. To our baby daughter, a song about a guy who likes to have sex with her. Well, I'm not good enough for you.지금 완전 넉다운 됐어요. 아, 씻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누워있으려고요. 절대 여기서 잠들면 안 돼요. 여기서 잠들면은 망하는 거야. 누워서 에너지를 조금 회복을 시킨 다음에 씻고 올 거거든요. 저번에도 아 베이킹은 세 가지 이상은 절대 만들지 말자 하루에. 그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해버렸어요. 뿌듯하긴 한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유튜브 조금 보면서 쉬다가 한 시간만 딱 쉬고 씻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채도는 높지 않은 그런 계열이고 거기서 잘 거야? 졸렸어. 어휴. 손가락을 너무 어이없게 베어가지고 오른손을 잘 못 써요. 여기도 다쳐버려가지고 오른손이 약간 만신창이스. 씻을 때도 라텍스 장갑 끼고 씻었어요. 가자. 나 오늘 브이로그 찍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예쁘게 입고 왔구나. 그럼 어떻게 나 예뻐 오늘? 너 한 번 나온 적 있잖아. 나? 너도 나온 적 있고. 아 나도 나왔다. 얘도 나온 적 있어. 거기 때는 지금처럼 대형 유튜브 아니었잖아. 지금도 아닌데. 야 언니 구독자 많아. 그러니까 대형 유튜버잖아. 대형 유튜버는 뭐야 도대체? 대형 유튜버는 맞아 나 지금 냉면 너무 땡겨 더워서. 그리고 그거 반반으로 시켜야 되는 거야. 완짜라 뭐야 너네? 어, 나 물려고. 거기 무조건 비네인데? 맞아 물려고. 그래야 너네. 야 내가 빵 만들어 왔다. 이거 뭔 줄 알아? 뭐 같아? 짠. 마들렌이야? 근데 맛없는 거 먼저 먹어주면 안 되냐? 이거 맛없는 거? 아니 아니 블랙벨벳이 제일 맛없어. 아 그럼 아 그거 먼저 먹어야지. 너는 안 먹어? 나 어제 겁나 많이 먹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맛없는 거 먼저 먹어야 되는데. 미안 아 늦었다. 그 크림도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크림 맛있어. 왕. 왜? 맛이 없지 않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단 말이야. 퍽퍽한 맛? 그러니까 퍽퍽한 게 그 색소가 가루여가지고 더 퍽퍽해져. 확실해? 이상해. 확실해. 확실하네. 확실하네. 꿈틀봐. 꿈틀도 일단 맛있잖아. 여기다 여기 맞아. 어, 나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먹어봐. 맛있어. 31번 내가 나갔잖아. 네?
야, 우리 무슨 기자들 같아. 너처럼 선명하게 안 나오지? 이건 비냉. 부쳐먹으면 맛있지. 숟가락이 없네, 여기는. 옆에 식초랑 겨자 넣어. 이게 무슨 맛이지? 식초는? 강이 다 얼었어. 우리끼리는 싸우지 마. 우리 같은 편이야. 잠깐만 닫을까? 살포시? 근데 그냥 무지개 찍는 거예요. 잘 보여요? 네. 아니. 좀 보자. 네. 먼저 먹어. 아저씨들이세요? 짜잔. 아, 예쁘다. 그런 표정 짓지 마. 예쁘게 찍어줘. 예쁘게? 나 예쁘게 나와? 아, 모르겠어. 미안해. 아, 블랙 화이트 맞나? 아, 블랙 화이트랑 그거의 중간 같아. 아인슈페너와 블랙 화이트. 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귀여워. 되게 사람 얼굴이 저렇게 딱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너무 OOTD를 못 찍어가지고 지금 집에 와서 한번 찍어봅니다. 니트 엊그제도 입었던 건데 그때도 OOTD를 못 찍어가지고 오늘 또 비슷하게 입었어요. 이 아우터가 되게 짧게 나온 편인데 이렇게 긴 상의랑 받쳐 입어도 나름대로 핏이 귀엽더라고요. 제가 검은 색깔 이렇게 박시한 니트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 있으니까 맨날 입게 되는? 약간? 그냥 편하게 어디나 걸치기 좋은? 이렇게 안에 받쳐 입기도 좋고 이거 단품으로 하나만 입어도 귀엽더라고요. 바지도 조금 널널한 바지? 여기 이렇게 빵꾸 나 있는 바지인데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안 춥더라고요. 빵꾸가 나 있어도. 요 목걸이
진짜 루이비통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런 빈티지 루이비통 단추나 그런 거를 리폼해서 이렇게 목걸이로 만든 거예요. 아는 동생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예요. 가방도 검은 색깔. 요거는 한참 이거 인기 좋을 때 샀던 프라다 이거 복조리 백인데 편하게 매기는 좋기는 한데 살짝 후회돼요. 너무 흔한 느낌이라서 살짝 후회되는 그런 아이템. 그래서 오늘의 OOTD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좋았어요. 소소하게 쇼핑을 했어요. 유일하게 제가 좀 지르게 되는 네일이 바로 이 힌스 네일이에요. 감성이 너무 예뻐요. 그냥 무심하게 발랐는데 예쁜 느낌? 이번에 또 새로운 컬러들이 나왔길래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손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어가지고 색깔이 강렬하고 텁텁한 그런 색깔이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럽 같은 투명도가 있는 컬러를 좋아하는데 힌스 네일이 대부분 투명도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일 컬러 3개랑 브로우. 힌스에서 이번에 브로우 제품이 나온 게 제품이 박스 디자인부터 너무 예쁘잖아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봤어요. 오토 타입의 펜슬형인데 내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거는 언스테인드 매니큐어 패키징 디자인을 이렇게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니어 앤 디어 이거 리컬렉트. 이게 제일 궁금했어. 너무 예쁘죠 색깔? 진짜 흔치 않은 맑고 오묘한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색깔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가지 컬러를 갖고 있거든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거. 그냥 데일리로 바르기도 좋고 한 번만 발라도 예쁜? 한 코트만 발라서 은은하게 광택이 돌게 만들어도 되게 예뻐요. 짧은 손톱에도 되게 예뻐요. 이거는 살짝 실패한 느낌? 이게 되게 특이한 컬러거든요. 초록색 액체 괴물 같은? 엄청 투명한 그런 컬러인데 생각보다 안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제일 많이 기대했지만 잘 안 바르게 되는 그런 컬러고 나머지 두 개도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컬러들? 일곱 개나 되네요 벌써. 이 힌스 네일이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3, 4천원짜리 로드샵 그런 네일 컬러랑은 다르게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오늘은 뭐를 발라볼까요? 이게 가장 진짜 기대했던 컬러라서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right. Feeling